59쪽 읽겠습니다. 주자왈세전일지구수제미하도요 일지십수제미닥서라니엠 정시판이치지라 여계몽의 변지상으로람 근독태대래 명당편하니 언기제도의 유알 2947536188이라 하야늘 정시주의 운 법구문야라하니 즉차일증즉 한인이 고이차구수자로 미낙서의람 우알부이하도 낙서로 이부족시는 차부양공이래로 이유차설이남 연이나 문의 고명 계사 노노에 개유시연하고 이체유수전 이두지수이 수유교호남 이무괴려하야 순수역추의 중행곡지기 개유명법하니 불가득이 파제야람 지여하도이여 역지천일지지십자로 합이태천지오십유지수직 고역지수자출야옴 낙서여홍범지초일지차구자로 합이 구구주지수직 고홍범지수자출야니엠 계사예수 불언복희수하두이 자격이남 연이나 수비 안관부찰과 근치원취에 안지하도의 비기중지일사야함 대저성인의 제작소유의 초비일단이남 연이나 기법성지규모는 필유최친절천이 여홍황지세엔천지지간 음양지기에 수가규상이남 연이나 초미상규수야로니 지여하두지 출연 후에 오시묘오지수의 기후생성을 자년가견하니 자기 소이 신발성인지 독지요 우비 퍼면 기상지 소가득이야람 시로 안관부찰하고 원구근치하야
지차이후에양의사상팔괴지 음양기후를 가득이어니니 수계사술은 성인자격지유제필이나 이불해기특차이후의 결연이람. 우알이대전지문으로 상지하면 하도낙서는 개개성인소치이위팔계자요 이구주도 역평출원하니 금이기상으로 관지되 허기중자는 소이위여겨우 실기중자는 소이위홍보면임 기소이위역전인 이구어전단의염 소이비홍범즉 하도구주지상과 낙서오행지수이 유불가무자님 공부득이 기출어위서이 약지아니람. 59쪽 주자왈 세전 일지 구수제 위하도요 일지 십수제 위낙서라 하니 정시 반이 치지라. 여어 계몽의 변지 상의로다. 주자 말씀에 세상에서는 1부터 9까지 이르는 수가 하도가 된다라고 전해지고 1부터 10까지 이르는 수가 낙서가 된다라고 세상에 전해진단 말이죠. 이게 왜 안 그렇겠어요? 세상이 진정한 그걸 모르는 사람들만 있을 때는 이게 뒤바뀌었는지 거꾸로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전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하셨다? 정시 반이치리라. 그것은 정희 이 반대가 되어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1부터 9까지는 낙서인데 하도라고 주장을 하고 1부터 10까지가 이제 하도인데 그걸 낙서라고 전하니 그 정이 반대가 됐다. 그래서 여어 계몽의 계몽은 책 이름이에요. 주자가 정리하신 책 이름이에요. 나였자니까 내가 계몽이라는 그 책에다가 변지 상의로다 분별해서 놓기를 자세하게 해놨노라. 근독 대대래 명당편하니 근래에 대대래는 그 얘기이지요. 대대래 명당편이라는 글을 읽어보니 언기 제도에 그 제도를 말하는 자리에 유활 말하기를 294 위에다 연필로 한번 써보세요. 294 가로로 써보세요. 그 밑에가 753 써보시고 618 이렇게 써보세요. 낙서수예요. 그죠? 이라고 써있거늘 정시주에 정시는 정연일 거예요. 정시주에 이르되 법구문야라 하니 허부구의 문양을 법받았다라고 하니 이거야말로 낙서를 법받은 거잖아요. 득차일증즉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증거를 삼은즉 한인이 고 2차 구수자로 위 낙서이라. 그렇게 되면은 한인은 한나라 때 사람들이에요. 한나라 때 사람들이 진실로 이 구수 아홉수로서 낙서라고
여긴 증거가 되더라. 이거지. 왜 그러냐면, 대대리라는 글이 한나라 때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 봐서는 1부터 9까지 있는 것은 지금 따져보면은 다 더하면 맞을 거예요. 15씩 맞나요? 네. 그거 보면 분명히 낙서다 이거지. 5알 부, 이, 하도 낙서로 위 부족시는 또 말하되 무릇 하도와 낙서로서 위 부족신 거기 E, A, V, B 이런 용법이거든요. 하도와 낙서로서 부족신 좋기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긴 것은 언제 그랬냐면 자 구양공 이래로 구양공은 구양수예요. 구양수 이래로부터 이유 차설 그때부터 이미 그런 학설들이 퍼졌다. 결국에는 당나라 때 와서는 역학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 없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랬다가 송나라 때 와서 우리가 밝힘으로써 여기 다시 밝혀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의도는 연이나 그러나 종부 내 고명 계사 논어의 계유 시연하고 그러나 끝내 무내, 무내는 여기에 뭐뭐 한 것이 있는데 어찌 하겠는가? 이렇게 번역을 할게요. 고명은 서경에 있는 편 이름이에요. 저기요, 거기 종무내라는 세 글자가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번역하냐면, 끝내 뭐뭐 한 것에 있어서는 어찌 하겠는가?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종문의 고명, 서경에 있는 고명편, 그리고 주역에 있는 계사, 계사전 뒤에 있고요. 그리고 논어에 개유시연하고 다 이러한 말이 있고, 이 말이 있다는 것은 낙서수는 9, 하도수는 10이라는 말이, 그 고명과 계사와 논어에 이 말들이 있고, 그리고 제유, 소전, 이도지수, 그 여러 선비들이 전한 바 두 그림의 숫자가 두 그림은 하도 낙서지요. 수유 교호나 비록 교호 서로 이렇게 사귀어 호응이 있다는 건 뭐냐면 서로 때로는 낙서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도를 말하기도 했으나 무 괴리아야 괴짜는 그 어긋날 괴짜고 여자도 어긋날 여자지요. 괴려함이 없어서 순수 역추에 숫자를 따라서 가고 또는 역추 거꾸로 미루어 가보며 숫자를 1, 2, 3, 4로 가든지 거꾸로부터 오든지 뭐 계속 이렇게 숫자를 미루고 땡기고 술을 유리 조합해고 저리 조합해보며 종행곡직이 종으로 하든 횡으로 하든 곡 구겨서 하든 세워서 하든 개유 명법하니 다 분명한 법칙이 있었으니 불가득이 파제하라. 그러니 그것들을 깨부숴서 없애버릴 수가 없더라 이거지. 그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임의로 누가 사람이 그냥 맞는 숫자가 아니라 법칙이더라 그 말이지요. 지, 여, 하도, 여, 역지, 천, 일, 지, 지십자로 합이 대, 천지, 오십유, 오십유, 오지수, 즉 고, 역지, 소자출이요. 지, 여라는 것은 심지어 이렇게 할까요? 심지어 하도가 역의, 그러니까 주역의 천일부터 지십까지 그러니까 하도와 주역에 있는 천일 지십까지 그까지 합이 합해져서 제 천지 오십유 오지수 즉 천지지수 55라는 숫자에 이렇게 실려져 있은즉 55 천지의 숫자가 55라고 그 책에 실려져 있는 것인즉 고역지 소자출이 참으로 그것은 여기 소자출이 된다. 여기 나오게 된 바가 된다.
낙서, 여, 홍범지, 초, 일, 지차, 구자로, 합의, 구, 구주지, 수직. 낙서가, 그죠? 하도, 아까는 하도가 여기에 있는 천일부터 지십까지 합한 숫자 같다는 거고, 여기 낙서가 홍범에 있는 초일부터 십에 이르기까지로 합해서 구, 구주지수. 그 합해가지고 구주의 숫자를 다 갖추게 된 것인 즉, 고, 홍범지, 소자, 출야리. 참으로 홍범이 나온 바가 되니. 계사의 수, 불언, 폭희, 수, 하도의 자격이나 저 뒤에 계사전이 있는데 그 계사전에 비록 폭희씨가 하도를 받아서 역을 지었다라고 말한 바는 없지만 말하지는 않았지만 연이나 그러나 소위 안관부찰과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저 계사전에 보면 안관부찰 잘 근취 원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앙관 이 관자하고 찰자가 있지요. 관은 그래도 이렇게 대충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 찰은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관은 하늘에 있는 아무리 멀리 보려고 해도 하늘에는 해하고 별하고 달하고 이런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앙관 살펴보고 부찰 몸을 숙여서 자세히 살펴보는 거. 천지지간에 볼 게 너무 많잖아. 자세히 살펴보는 것과 근취, 원취 가까운 것도 취하고 멀리 있는 것도 취해서 지역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거든. 예? 그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른바 안관부찰이라고 표현한 그 자리와 근취, 원취라고 한 그런 표현 그 자리에 그 속에 안지 하도 비기 중지 일사야. 여기 안지 두 글자하고 끝에 있는 야자에다가 밑줄을 치시면 그리고 가운데 가로를 치시면 그렇습니다. 어찌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도가 그 속에 있는 하나의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안관, 부찰, 근취, 원취 하는 속에 하도라는 그림도 분명코 참고가 됐을 것이다. 그 말이죠. 확신을 하는 말이죠. 대저 성인의 제작 소유, 무릇 성인이 제작 소유, 그 만드시는 소유, 그 만드신 그 유래가 초비 일단이나 애시당초에는 하나의 단서만은 아니었지만 응? 하나의 끝자락만은 아니었어요. 한 가지만은 아니었으나 연이나 기, 법상지, 규문은 그러나 그 상, 상이라 했잖아요. 상을 보고서 만들었댔잖아요. 상을, 법상을, 법상의 규문이니까 상을 법받은 규문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에서 법을 받았던 그 규문은 필유 최친절천이 반드시 가장 친절한 곳이 있었을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대에도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것들 중에서 사람들이 딱 제시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로 취했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 여 홍황지세엔 홍황지세라는 것은 천지가 막 생성돼가지고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막 홍수도 범람하고 짐승들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도 어디 살지 모르고 일륜도 없고 막 그럴 때 홍황지세엔 천지지간 음양지기 그때 천지지간의 음양의 기운이 수각유상이라 비록 각기 그런 모양이 있었을 것이지만 연이나 초미상유수야라니 애시당초엔 처음엔 일찍이 숫자를 갖추고 있지는 않았을 거야. 그죠? 음양의 모양은 있었지만
음수, 양수, 숫자를 매겨져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지어 하도지 출연후에, 그러다가 하도가 세상에 나온 뒤에, 뒤에 이르름에 오십유오지수, 55라는 숫자가 기후 생성을 찬연 가견하니, 그 이제 55라는 숫자의 기수와 우수, 그리고 생수와 성수를 찬연 가견 아주 훤히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차, 기, 소이, 신발, 성인지, 독지요. 이것이 그 소이, 신발, 성인지, 독지. 성인의 독특한 지혜를 깊이 표출하신 것이고, 그죠? 일반 사람들의 지혜보다는 더 성인의 지혜가 더 깊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우, 비, 범연, 기상지, 소, 가득이 알아. 또, 범연이는 그냥 일반적으로, 대충, 그러죠. 대충, 일반, 평범한 기상으로 가히 얻어서 비길 바가 못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시대에도 세상에 돌을 담을 만한 어떤 특징이 드러날 텐데, 그걸 성인은 그걸 보실 줄 알지만, 우리 같은 범인들은 그건 보진 못할 것이다. 다만, 하도라는 것, 낙서라는 것에서 성인들이 법을 거기서 뽑아냈다. 이거죠. 시로, 이러므로, 안관부찰하고 원구근취하야. 이렇기 때문에 안관 고개를 들어보고, 부찰 고개를 숙여서 살펴보고, 원구 멀리서 그 위치를 구해보고, 근취 가까운 곳에서 무섭을 취해서 지차 이후에 이렇게 된 다음에 양의 사상 팔계지 음양 기운을 가득이 언이요. 그렇게 한 다음 뭐예요? 저 하도에서 여기에 이제 그 그림들을 찾아냈다. 그런 다음에 하도에서 가운데는 양이라겠고, 거기서 또 사상이 나온댔고, 팔계가 나온다 했잖아요. 팔계의 음과 양, 그리고 홀수와 짝수를 가득이 연이니, 그제서야 비로소 말할 수가 있었으니, 수, 계사, 솔은 비록 계사전에서 논한 바 성인 자격지 유제 성인께서 역을 만드신 이유가 비일이나 하나가 아니라고는 하나 이 불회기 득차 이후의 결례니라. 그 이것을 득한 다음에 결정했다라고 해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하도를 얻었다는 거죠. 우왈 이 대전지 문으로 상지하면 또 말하되 대전의 글로서 자세히 살펴보면 하도와 낙서는 개 성인 소취 이위 팔계자요. 그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도와 낙서 두 개가 다 성인께서 취하여서 팔계를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이 구주라는 것도 역경출원하니 또한 그 속에서 아울러 나왔으니, 여기 어조사 언자는 그 속 거기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울러 거기에서 나왔다. 거기는 위에서 말한 하도낙서. 금 이 기상으로 관지즉 이제 그 모양으로 그 상으로서 살펴보면 허기 중자는 그 가운데가 비어 있다 비우면 소입이 여기요. 가운데를 비우고 나면 그게 주역을 만든 것이 되고, 실기 중자는 그 속을 채운 것은 소입이 홍범나니 그것이 홍범이 되는 까닭이니, 기 소입이 역자는 그 역이 딘 까닭은 이 구어 전단에요. 이미 저 앞단에서 다 벌써 갖추어졌고 다 설명을 했고, 소이위 홍범즉 홍범이 만들어진 바로서 보면 하도 구주지상과
낙서 오행지수 하도의 하도와 구주 하도 하도에 보여진 구주의 상과 낙서에 있는 오행의 수가 유 불가무하니 속일 수가 속일 수 없음이 있어요. 그 서로 속일 수 없는 게 있대요. 그러니 공부득이 기출어 위서의 약자라. 그러니 부득이 기출어 위서. 여기 위서라는 말은 경서와 대칭으로 쓰는 말이에요. 경위라고 하니까. 경서는 우리가 배우는 원 텍스트라면 위서는 참고서 정도 되는 거죠. 저 위에서 한번 잠깐 나왔었지요. 뭐 참동계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어제 한 건가요? 엊그제 한 거. 58쪽에 보면은 거기 뭐 그러니까 운기라는 것도 오운육기거든요. 운기, 참동, 태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 이런 말들이 위서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약진, 소략하게 그냥 대충 넘어갈 수는 없더라 이거죠. 거기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본 견해가 있고 그것도 이치를 나름대로 본 것에서 출발된 것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쭉 한번 볼까요?